우리 이쁜 언니 또 오셨네. 니산 참 좋다. 만민으로 까매. 우리 평양 말로 바르면 만민으로 까매요. 네. 고기 꽉 찼어요, 그래. 어제 우리 안면 있죠? 어제 저한테서 뭐 많이 샀죠? 예. 인상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또 우리 예쁜 어머니, 아 어머니 아니 언니, 예, 언니 어머니랑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한 50대 후반 된 분 보고 내가 할머니를 했더니 난리가 났죠. 막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언니 보고 할머니 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우 이 한국은 언니가 되는 게 좋고 할머니 되는 게 싫은가 보다. 그때부터 저는 90세 할머니도 보고 언니라 그래. 언니. 예. 예, 언니가 좋죠. 오빠가 좋고. 맞아요? 아닌가요? 맞으면 박수 한번 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맞으면 맞으면. 네? 애기야. 애기랑 더 좋아하지? 자, 예, 저는 또, 번지푼 바가 또 두 번째, 예, 스키다스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3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신곡이더라고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오늘 비가 많이 올다 하더라고요. 오후부터. 그래서 제발 안 오기를 바라면서 첫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뮤직 큐!
오늘따라 또 이렇게 멋진 분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눈물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첫눈에 괜찮죠? 꼭 물어봐야 대답하고 뭘 대답 하라 해야 그냥 예 그래 넌 하라 나는 맛있게 먹겠다 맛있게 드시면서 한쪽으로 드시고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이제 좀 이따 비도 와요. 비 오는 날에 또 이런 무대가 마련돼 있다는 것도 아주 신기하고 또 아주 이상한 것도 뿌리더라고요. 저는 예. 다음부터 제가 만약에 공연사 아니면 이런 데 골라갈 거예요. 비 오는 날만 딱 가서 우산 들고 예, 빛도 주면서 그래 날 올라나 모르겠어요. 자, 연목 6개 한번 쳐봤어요. 차렷 경례. 나온다니까. 저도 대학 나왔어요. 저는 저기 가나마나 고등학교는 이미 다 이미 구식이야 구식. 나는 저기 어르신 있는 엉터리 대학 나왔는데 아주 좋더라고 거기. 네, 어서 오세요. 자, 네. 아니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팁을 주면서. 타이틀곡, 예, 저희 타이틀곡 불러달라는 사람도 있으면 막 오버드리고 싶네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노래 좋은 건 어떻게 하시겠네요.
널리 널리 알려주라고 또 이렇게 또 홍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음이 환박과 뒤피었어. 그러면 잘한 거고, 잘해요 해도 대답도 없고 박수 없으면 이 개뿔이네. 아야.
지금 이 마지막 하고 하고 아, 끝났어요? 아 신성호 예예 진성이 우리 엄마 우리 이제 다음 얘기 쪽발이 그만 잘하세요 저거 좀 한 분 다 해봐요 아, 교체? 네, 교체. 예. 자, 이제 찍으러 돌랍니다, 이제는. 야, 자.